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제목이 The Broken Down Wall, 허물어진 담. 우리 저 성경 있는 대로 제목을 성은 허물어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또 의미가 있어요. 성은 허물어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한민족이 참 500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한민족같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고난을 당한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938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역사학자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쟁이 많았다는 것은 고난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건 아예 고난의 역사예요. 제가 그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그리고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 나라가 분열돼서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겨우 지금 사는 곳 땅덩어리 하나 회복해가지고 살아가는 나라. 지금도 그 1억 아랍 민족에 둘러싸여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건 아예 원초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들의 생존과 생활이 보장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그리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그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라 그러는데 저희가 아브람, 조상인 아브람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고난의 인생을 살았겠는가. 여러분, 나이 75세면요. 이제 모든 그 인생의 일들을 마감하고 은퇴해서 충분히 노후를 즐겨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75세가. 근데 75세에 그 고향에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옮겨놨잖아요. 그 여정이 또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지 못하고 가물어가지고 에집트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그 부인을 탐내가지고 누이인 줄 알고 궁중까지 끌어들여서 그 부인이 욕을 당하기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부인까지 뺏길 뻔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근데 그 아들 이삭도 역시 아비멜렉 왕에게 부인을 뺏길 뻔했던 위기가 아들에게도 있었고 그 손자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까지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더부살이하고 고생고생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만 하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그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냐 이거. 그래가지고 겨우 요셉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 날아가서 그때 나이 147세에 그때로도 죽을 때까지 잠시 동안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 생활로 들어갑니다.
이 무려 430년 동안 무슨 민족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100년 이상 동안 종살이 여기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건 43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몽땅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민족의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냐 이게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인도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출애굽했으면은 특히 430년 동안 종살이했으면 좀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도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명령 불순종했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또 했단 말이야.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하나님 땡땡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왔던 그 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다가 고생고생 끝에 말하자면 지팡칸 장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지팡칸 장만했으면 좀 두 다리 쫙 뻗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아람 족속 여러 민족의 침략을 계속 받으면서 소위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고난을 또 겪어가다 사무엘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이 다스게 달라고 그런 특청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그들의 청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게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일왕국 시대 전성기를 전성기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 이제 한번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쫙 분열되고 말아요. 분열됐던 나라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134년 뒤에는 남쪽 유다가 이번엔 바벨론에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분열됐던 나라마저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국가나 민족의 정치력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그 잔인한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혼민 정책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을 몽땅 강제 이주를 시켜 다른 나라로.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서로 섞어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아수르 제국에서 반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다시 중동아시아의 태풍을 차지했던 바벨론은 물론 이 아수르와 식민 정책이 좀 비슷했지만 아수르보다는 좀 고등 정책이었어요. 뭐냐? 아수르는 이 식민지 백성들의 그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벨론 제국은 좀 달랐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또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고관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총리에까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는 도지사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그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 등극하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번엔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완전히 식민정책이 달랐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통이 컸어요, 통이. 그래가지고 그 자국의 식민지하에 있는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귀한 명령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 왕실에서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돌아간 백성들을 위해서 총독을 세우는데 페르시아 원주민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세워서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세스발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총독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율권을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특별히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자발적인 충성을 바치게끔 유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제치하에 고생을 했는데 다 일본 총독 아닙니까? 일본인 총독. 로마들 유다를 다스릴 때 다 로마인 총독을 임명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자국 총독도 임명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 가운데 총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율권까지도 인정했던 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관대한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을 차지한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이렇게 발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구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명령을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마음껏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최고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억압과 핍박 속에 살던 유다 이 선민들이 이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고 신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권까지 보장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제2 성전을 20년 만에 건축, 20년 만에. 주전 536년에 성전 기초를 놓고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다시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라고 예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완공된 것이 주전 516년.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70년, 70년. 이 포로 기간 70년, 70년. 자, 그런데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고 제사드리는 장소예요.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완공이 돼, 하드웨어. 근데 하드웨어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게 뭐냐? 그 신앙의 핵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가 없다? 성전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핵심, 소프트웨어. 이게 확립한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룬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에스라였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 7장 2절에 보면, 2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달 걸려서 갑니다. 5달. 이게 고난이죠. 그래서 가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작정하죠. 제가 읽어봅니다. 에스라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개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5달 걸어간 거예요. 5달. 그러면서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말씀을 지키고 지킨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는데 자기는 설교대로 안 산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건 거짓말은 거짓말. 위선자는 위선자. 근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킨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게 된 것이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회복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드웨어인 성전이 완공됐고 그 하드웨어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신앙의 핵심이 확립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서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과 성소 안에서의 예배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외적이 침략에 들어왔는데 외적이 다시 그 침략에 무릎을 꿇고 성전 그 예배가 중단된다?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핵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 행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와 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누가 했냐? 느헤미야가 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을 섬기고 있을 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 안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옛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무너뜨린 그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 성벽도 그때 전투를 벌일 때 불탔던 그 모습 그대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일 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겨야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어떡하나. 이 조국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피폐해지고 말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런 근심 중에 또 자기 직분을 해야 되니까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왕의 자리라는 것은요, 왕의 자리라는 것은 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는 하나고, 그 왕의 자리를 노는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이란 말이에요. 왕이 조금만 잘못하면 치고 들어가서 왕을 내쫓든지 죽이든지 독살시켜가지고 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왕을 독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다가 음료수에다가 술에다가 독을 타서 마시게 하면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아닥사스 왕이 자기한테 술을 갖다 바치는 술관원을 누구를 임명했느냐? 페르시아 원주민 중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민족, 다른 민족, 얼마든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다민족 중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가 이 이방인인 이 느헤미야를 신임했으면 그렇게 맡겼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해병대 있을 때, 여러분, 그 딱갈이라는 말 들어오셨죠? 해병 5요단 김포의 여단장인데 완스타예요. 김포 군수, 김포 강화에서 왕입니다, 이분이. 근데 제가 그 부관실에 근무를 했어요. 특히 그 관사, 숙소, 숙소병이에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들어갈 때, 나는 이분을 위해서라면 난 죽을 수 있다. 내가 전방 철책전에 배치됐다면 철책을 지키다가 내가 목숨을 바치겠지만 내가 관사에 배치됐기 때문에 난 관사에서 이분을 섬기다가 난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그게 그 큰형님, 작은형님이 육사해서 나와가지고 늘 듣는 얘기가 국가에 대한 충성, 상관에 대한 충성. 여러분, 육군사관급 사관생도 신조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아멘. 이건 매일매일 복창이 매일매일.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아멘. 아, 이 들으면 그냥 여기서 용기가 우쑥우쑥 나잖아.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멘. 그 얘기를 다 형님들부터 듣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충성심이 여기 인쇄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현장 지휘관은, 전방 지휘관은 주일에도 현장을 지킬래. 그럼 이제 숙소가 있어요. 응접실에서 이분이 주로 책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이제 아침 식사도 내가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쫙 봐요. 그럼 한 주일날 오전 10시쯤 되면, 아, 지금 여단장님이 차 한 잔이 생각날 것 같다. 내가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여단장님 차 한 잔 올릴까요? 그럼 꼭 가져와. 그럼 이제 차를 들고 또 책을 봐요. 점심 때 되면 또 내가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타다가 갖다 드려요. 그리고 오후 2시, 3시 되면, 아, 지금 좀 약간 그 몸이 야근하니까 아마 맥주 한 잔이 생각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고문단실이 있어가지고 미국 고문단실에서 맥주고 조니오코도 무상으로 그냥 막 갖다 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단장님이 소파에 앉아서 그 냉장고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두세 걸음만 걸어가면 자기가 열어가지고 맥주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져와. 그러면 그 파시타 그 맥주라고 아주 시원한 맥주가 있는데 그걸 드려요. 그리고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밤에 한 9시쯤 되면, 아, 이제 주무실 때가 됐으니까 조니 오카 한 잔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단장님 조니 오카 한 잔 따라 올릴까요? 그럼 가져와. 자기가 충분히 따라 먹을 수 있는 거를, 아니, 강해병이란 놈이 자기 마음을 쏙쏙 그냥 들이 맞춰가지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는. 그러면서 4개월을 지나갔는데, 나 일단 각오는 이분을 위해서 내 죽겠다는 거예요.
4학년이 딱 지나갔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를 불러요. 강예병 일로 와봐. 따라 쫓아갔더니 이거 열쇠인데 금고 열쇠인데 이거 가지고 관리 잘해 하면서 금고 열쇠를 나한테 맡겨요. 나에게 맡기니까 금고에 뭐가 있는지 내가 관리하려면 그 속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문 열고 보니까 문 열고 보는 순간에 난 거기서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당시 2등병 공급이 600원, 병장이 1200원 할때요. 지금은 40만원 이상 넘습니다. 병장이 1200원 병장 공급할 때인데 거기에 돈이 70만원, 70만원. 그 당시 큰돈이 1970년 초예요. 그리고 권총이 세자로 콜트 미제 콜트 권총은 장성들에게 정규적으로 지급되는 콜트 권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 어쩌면 그렇게 권총이 예뻐요. 체코제 권총하고 소련제 권총이 있는데 장난감 같아. 장난감 여기다 그냥 은빛색까지인데 야 진짜 가지고 싶을 정도로 흩날고 했던 그거 영화 보면 그거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맞아요. 영화 볼 때 잘 보셨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체포치하고 소련제 그리고 실탄. 그게 뭐예요? 여단장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뭐 신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내 평소에 있는 대로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이분은 내가 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한 세계에서 이 관세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주 결심했거든. 근데 그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분이 여단장직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진해 교육기지사령관을 갔다가 포항에 있는 1사단장 별 하나 달고 또 별 두 개 달고 1사단장 갔다가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적 수석대표에다가 별 하나 더 달고 해병대 사령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난 그분이 그 승승장구하는 길목에서 그분의 그 발목을 받쳐뒀던 하나의 작은 조약돌이 되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요. 여러분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십을 빛낼 수 있는 팔로우십이 함께 가져야 리더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리더를 그렇게 모셨더니 제가 약수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 제가 동역자들이 한 15명 됐어요. 목사 전도사가 아니 나 저를 잘 협력했는데 아주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지. 하여튼 그 정도로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전폭적으로 신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해서 술잔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느헤미야가 왕의 얼굴을 살핀 게 아니라 왕이 신하인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가 신임하는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에 임명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3차 그 포로들과 함께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선민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하드웨인 성전이 완공됐고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핵심 그것이 확립이 됐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틀 안보의 틀이 확립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과거의 역사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내고 끌어내야 이 말씀이 우리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당처럼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지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귀 아닙니까? 귀 때문입니까? 귀 속으로 귀속으로 예수 집내에서 돈을 빌려가고 아, 그런 것도 있죠. 맞죠. 네, 그런 거 맞죠. 우리 한국 교회의 70 내지 80%가 미자리 교회예요. 근데 또 부자 교회는 또 엄청 부자예요. 그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하여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간 교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마음껏 마음대로 설교하고 교육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핵심은 이미 확립되어 있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확립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소에서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전파하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네. 그것이 이제 점점 문이 닫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은 있고, 신앙은 있지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사회적인 틀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능한 것은요, 우리 헌법 정신대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가치가 살아있을 때만이 신앙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것처럼 언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갈지 모르는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25 그 워클라인, 그 낙동강 전선의 그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다부동 지역이었는데 그 다부동 지역에서 일사단을 이끌고 인민군의 침투를 그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낸 장군이 백선엽 장군. 그거 보통 그런 전통 아니었습니다. 아주 격전 중에 격전이. 그거 무너지면 부산까지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륙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해가지고 평양을 탈환하는데 제일 먼저 평양을 탈환하는 부대가 백선엽 부대, 백선엽 부대. 백선엽의 1사단이 평양이고 유구의 전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한 우리 국군의 영웅이에요. 그 영웅을 앞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현충원에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그 보훈처 직원이 찾아가서 나중에 법이 바뀌면 장군께서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거기서 파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그 위기에서 구원한 그 위대한 영웅 중에 영웅까지도 동작동에 모실 수 없도록 한다면은 공사가 된 국가 맞아. 대한민국 끝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경제 무너지고, 안보 무너지고, 원전 무너지고, 외교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군인들의 자존심만으로 다 무너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성문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의 부탁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돌아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성벽을 완공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신앙의 핵심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체제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확립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미동맹이 그냥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관계다. 그렇게만 봐서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적인 린치핀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주한미군 2만 7천 명인데 자 2만 7천 명이 철수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2만 7천 명의 미군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는 이 대한민국 헌법에 귀한 가치와 질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야 우리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6.25전쟁은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 실패했어요. 그죠? 미군과 16대국 참전으로 실패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6.25 이후에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야?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있고 미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0만 건 이상의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청와대 습격사건 1968년 10월 30일 저 강원도 120명 무장군비 침투사건 심지어 미군까지 미루나무 가지를 치기를 하던 미군까지 판문점에서 그 보니바스 대위와 머리중위를 도끼로 찍어 죽였잖아요. 미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발하고 침투하고 우리를 괴롭혔다면 미군이 없었다면 쳐들어 내는 거죠. 제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적화 통일이에요. 그게 헌법의 명문화돼 있어요.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유교를 얼마나 또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지켜낸 것이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의 요체는 2만 7천 명의 미군, 주한미군의 존재예요. 이게 있는 한, 한미동맹이 살아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지켜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한미동맹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않고 또 장소도 멀고 하지만 이거 오는 게 뭐예요? 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상원 회장이 이 한미동맹 기부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게 이 굉장히 착한 점이 훌륭해요. 아, 탁월해.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내 친구. 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옵니다. 사명감.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목사님에게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 번데기를 먹었는데 농약이 있던 번데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 중에 급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 번데기 먹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는데 안 된다.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종교 목사님이 그 아들 살려달라고 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내 아들 죽으면 내가 목회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시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병원에서 띠를 쓰며 기도했다는 건 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아, 그 여도 순복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들 목사님의 아들 알아보고 아, 야 어서 와라 정말 잘 왔다 너 이제 우리 여기서 살게 됐으니 참 너는 이제 잘 됐다 하면서 같이 살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이 천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 정말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이렇게 좋은 곳에 네가 와 살아야지. 그러나 아직 안 됐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나한테 때를 쓰고 기도하는지 내 그거를 물리칠 수가 없다. 네 아버지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고 싶어도 좀 참고 내려가서 더 있다가 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조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토해줘야 되잖아요. 그 막 기도하는데 이 다 죽었다고 하는 아들 입을 보면서 락 하고 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서 살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조용경 목사님 간증을 직접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제안을 받으실 수가 있구나.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시스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스기에게 너 이제 너희 집에 유언하고 이제 그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데려갈 것까지 얘기했어요. 유언까지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시스기가 모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서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그 기가 막힌 기도에 하나님이 지향을 받으셨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수원에서 10원을 내가 더하리라. 그래가지고 사랑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제안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셨더라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교회가 잘못해서 종북좌파 정권이 돌아가지고 우리가 엉망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제발 한미동맹만큼이라도 하나님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지금 분위기는 한미동맹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분위기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기 동맹국의 대사의 관저에 도둑놈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다리 놓고 들어가는데 구경만 있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왜 경찰 보고 그들 제지하지 못했냐 그랬더니 걔네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잡았다가 떨어지면 그 다치면 어떡하느냐.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해서 담을 월담을 하는데 경찰이 신고받고 와가지고 도둑놈을 끌어내야 되는데 떨어지든 말든 근데 도둑놈이 월담하다가 내가 끌어내려가지고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든지 이미 4.15 총선은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를 건지 한미동맹을 건지자면 여러분 오늘 이제 참 이렇게 보통보다는 많이 나오신 거예요. 아, 난 참 너무 고마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시고 한미동맹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그 다 죽게 된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조용히 목사님처럼 이 대한민국 운명이 다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미동맹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미동맹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주시고 그렇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여태까지 듣던 중에 제일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It was not perished, not because of the wicked persons, who to the wicked workers.
but because of the silent persons who look at the wicked persons without doing anything more. Albert Einstein. The wicked persons' performance in these days too much thankful for letting Mr. Benjamin verify the hidden secret of the 4.15 in the suspicious rigged election. Technically, whom we met through U.S. ROK Alliance Strengthening Service a few months ago. Dear Lord God of Joshua Ire, thanks for sending Mr. Benjamin to Korean people who have been deceived recently for a few years. Please make us not be silent against the evil. Also, God orders us to us.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This says to us, thou says to us like this. Please guide us and lead us, keeping these word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또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또 미국과도 같이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버지여 미국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10만에 가까운 아버지의 희생자가 또 아버지 주님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미국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미국에 더 이상 아버지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악의 그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로 아버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리하여 미국이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아버지 모든 리더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모인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지켜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신 다음에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또 축복을 우리 모든 목사님 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어찌할 바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멀리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북녘당 동포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제목보다 국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신령들, 가정들 그들의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원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아멘. 복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이들에게 믿음의 무기를 주셔서 다윗왕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기 모인 신령들이 다윗왕의 믿음의 무기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 귀하게 남을 수 있는 귀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 특별히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그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종북주사파 바이러스가 5천만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개돼지와 같은 국민들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맡겼던 더 이상 어리석은 일들을 국민들이 하지 않고 아멘. 4.19처럼
국민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아멘. 쓸개 같은 정치인들 다 몰살시키고 아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폭발적인 힘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6.25 전쟁에 이긴 죽은 심령들보다 3배나 넘는 억울한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들이 정치인들이 교만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 죽었는데 자기의 대권 재선에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미국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방시켰고 건국시켰고 6.25의 환란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듯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미국과 유엔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56주째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환란에서, 코로나의 환란과 종북 주사파의 싸움 속에서 속히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abundant love of our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all of us and all of Korean people and Korean church and our blood ally brethren American and President and Assistant and American people and especially for the hopeless people in North Korea who are still suffering and seeking for freedom and justic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과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 그를 돕는 멤버들, 그리고 미국의 교인들, 특별히 북녘당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저 북녘당의 동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